혹시 뭐 재밌는데 놓친 거 있다. 그럼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하고 마무리 지어서 완결 내겠습니다. 자, 아우더드 이어서 갑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댓글들 다 확인했습니다. 우선 제가 볼 만한 거는 이제 댓글 3개 달렸는데 3개 다 이제 엠메카루 숲에 있는 맨티코를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어딨는지 물어보니까 위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숲에 맨티코 있음에서 어디 있음 하니까 엠메카루 숲에 로얄 맨티코라고 달렸는데, 아, 여러분들 시장에서 물건 사고 배달시킬 때 주소 물어보면은 한국에 산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산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숲은 어딘지 모르니까 거르고 일단은 사막에 있는 맨티코 잡고 제가 또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말라버린 난파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맨티코가 보이죠? 드디어 살아있는 맨티코 드디어 만나네요. 한번 봐. 야, 너를 주변에 뭐 없냐? 있어도 너가 잡았겠지? 야, 보면은 꽤 빨리 걷죠? 이상한 것도 쏘고요. 저거 범위가 굉장히 넓다. 뒤로도 피하고, 하이에나처럼. 아,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하니? 아, 진짜. 실망이야. 이리 와봐. 내가 재밌는 거 알아냈는데 어디였냐? 여기다가 함정 설치하면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애들끼리 싸우냐? 이 녀석이 이제 업적으로, 야, 현란하죠? 그래, 이 정도 나와줘야지. 안 돼. 이렇게 멘티코 꼬리랑 드랍이 됩니다. 막상 잡아보니까 별거 없네. 나 재활용 좀 하자. 야, 어딨냐? 어디서 터진 거야? 보이지가 않아. 보이시나요? 함정 설치했는데. 그리고 함정 3개를 맞고도 꽤잘 버텼죠? 야, 어떻게 설치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맵으로 가야죠. 여행식료도 사놨기 때문에 빨리 가도록 하죠. 자, 태초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겨울이네요. 개척차 세트를 벗으니까 겨울이 됐어요. 또 그래요. 아, 우선 여기에 온 이유는 이제 먼저 확인부터 해야겠어. 잠깐만. 먼저 확인부터 하고요. 저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잠깐만요. 여긴가? 아, 롤랜드가 있던 데다. 어? 없는데? 아, 여기 왜 왔냐면. 이상하다.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여기서 이제 에보니 워리어 같은 녀석을 만날 수 있대요. 나 깼잖아. 이거 아닐 거 아니야. 메인 퀘스트가 이거 아니야.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여기에 오면은 튜토리얼 장소로 가서 방패 있네. 롤랜드가 서 있던 곳이죠. 아, 이건가? 아, 이거구나. 이거네요. 이걸로 가면은 에보니 워리어 역할을 하는 전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기억나시나요? 와, 진짜 극초반이죠? 여기서 이제 끝에 가서 이잔을 만나고 게임 시작이 됐었는데. 상호작용 안 되는 거 똑같고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이제 이 게임 최강의 전사가 나오고 그 녀석과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이벤트. 뭐 내가 버린 옷 아니야, 이거? 아닌가? 어딨는데? 여기서 이제 이잔 잠깐만 죄송해요 잠깐만 빵 그대로 있네. 야, 차르 세트가 이제 맵 전역에 있는 차르를 다 모아도 못 만든다고 롤랜드가 알려줬었죠. 뭐
저한테 한번 싸워볼까? 저 녀석이 이거 가판 설치했습니다. 에보니 워리어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 아우더드에서. 그렇다면 마법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핸디캡은 있어야지. 함정 정도는 있어야지. 야 덤벼봐. 성공이니? 야 대화 없네. 일단은 차를 걸면은 공속 0.8인데 얘도 0.8인지 모르겠네요. 때려봐라. 0.8인 것 같다? 뭐야? 그냥 평타 치는 게 다야? 아, 서로 짧아. 오, 약한데? 이게 다야? 뭔가 있겠지? 튼튼하긴 엄청 튼튼하네. 대시 어택도 없어. 그냥 일반 도적 같은데? 그 마체트 들고 있는 애들? 야 데미진 세다. 데미지는 아 최초의 식인종보단 약하구나. 아 짧아. 야 우리 이렇게 병림픽을 버릴 때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더라? 라곤?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오랜만에 켜서 이대로 와라. 아 반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네 여기 맞네. 이리 와봐. 뻥. 야 너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 너 자꾸 몸으로 힘.. 자꾸 체력발로 싸울래? 야 이거 내구도 무한인 차를 아니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거 라곤 어떻게 풀더라 진짜로? 내가 어떻게 라곤 했지? 저거 8개 밟았는데 이거 단 거야? 야 탱킹은 인정한다 진짜. 어쭈. 아 이걸 풀어야 되는데 키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아 T키였어? 나 광택제도 안 발랐어. 봐봐. 펑. 야 아프냐? 어때 기분 어때? 오. 오, 예. 예이. 아프냐? 뭐야? 죽었어? 물음표. 이름이 없어. 금괴 다섯 개랑, 루비랑, 아, 이게 뭐니? 장난하냐? 이게 무슨 에보니 워리어야. 에보니 워리어는 에보니스에서 준다고 인챈트 된 거, 특급으로 된 거. 차르 세트 안 주네. 하긴 뭐 당연히 차르를 다 모아도 못 만든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안 주는 게 맞겠지만 좀 심하네요. 그럼 끝난 건가? 혹시 모르게 저기 한번 가볼까요? 하이에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춥대. 그럼 이렇게 해서 뭐 봤네요. 에보니 워리어는 별거 없... 에보니 워리어... 차르 전사는 차르 전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일단 차르 세트를 입었으니까. 차르 방패, 차르 검이었으니까. 에보니 워리어랑 비슷하게 맞춘 것 같고 이런 몬스터도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 되게 재밌게 전 즐겼습니다. 아,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절로 나가면 되나? 이 게임이
한번 하고 그냥 쭉 100화까지 달렸죠. 그리고 중간에 다른 게임 하나도 안 하고 101화까지 달리고 지금 이게 102화일 거고요. 102화나 103화겠죠. 아, 자면은 돌아갈라나? 처음처럼? 재밌게 쭉쭉 즐겼는데. 다음에 한번, 한참 후에 다시 코옵으로 즐겨보는 걸로 하고요. 진짜 이거냐? 이거네? 나의 반학서자. 혹시 또돈 받으러 왔나? 그런 거 없고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지금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이제 한글화가 완전히 안돼 있고, 한글화를 하려면은 체험판으로 플레이해야 되죠.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베타 테스트판 같은 걸로 말을 해야 되나, 이걸로 했는데 버그가 굉장히 많아요. 방패 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손무기로 방어를 한다던가, 갑자기 못 움직인다던가, 버벅이는 것도 가끔 있고요. 그래도 한글화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싹 깔끔하게 돼 있죠. 제가 메고 있는 가방만 안돼 있는데 가방 어딨어? 돌아와서 이렇게 전사 잡고 마무리하니까 좋다. 끝이 났네요. 뭐 다음에 혹시 뭐볼게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게임 끝낸 다음에 뭐 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게임 끝낸 다음에 업데이트가 돼서 생긴 게 많거든요. 내가 할때 없던 거라던가. 예를 들면은 나무위키의 아우더드. 그거는 이제 제가 이 게임을 60화 이상 할 때쯤에 그때 생겼습니다. 아우더드라는 게 나무위키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게임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뭐 다음에 뭐볼게 있다 이거 안 보셨어요 이런 거는 뭐 같이 보던가 차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변회편으로 뭐안본거 올리겠다 그랬는데 게임 삭제하고 다른 게임 할 거니까 다른 게임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마무리해야 되지? 감동의 파노라마인데. 마무리! 뿅!